아닌데 뭐 사실 너무 유리하잖아요. 우리가. 이거는 아, 이거는 상대방에서 얘기할게요. 아, 든든하다 막내들. 결과적으로 우리는 업무와 관련돼서 사용되는 물품, 업무와 관련해서 쓰라고 준 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썼다. 이런 취지로 가는 거예요. 맞아요. 이해하시죠? 네. 맞네요. 아, 내가 우선되는 네. 거는 뭘 가져가거나 뭐 돈을 더 쓸 때 네. 저쪽에서 치고 나갈 거는 아니 그게 그렇게 싫으시면 카드 정지시키시든가 뺐든가 왜 가만 놔두셨어요? 이거 쓰라는 얘기 아닌가? 상대방이 아마도 이제 준서 씨가 샵 물품을 쓰는 것을 허락했다는 그런 발언을 유도를 할 거예요. 이제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. 아, 네. 이제 그거면 이제 나는 절대 허락해 준 적이 없다. 카드를 줬을 때 얼마까지만 써? 뭐 어떤 제안을 걸었어요? 줄 때? 그러니까 금액은 제가 제안을 준 적은 없는데 그랬어. 이 말은 하지 말자. 아, 그런 이거는 좀 근데 이걸... 제안을 준 적 없다. 이런 거 밖에 나가서 하면 오 진짜 같아 진짜 같아 오. 아니, 너 혼자 사 먹어라고 했는데 아니면 너 일할 때 혼자를 안 했어. 네, 혼자를 안 했어. 너 맛있는 거 사 먹어라. 아, 다 이런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돼. 말은 다 못하게. 잘한다. 말하지 마. 뭐 하지 말라고 했어. 다시 한번 외워봐. 시작. 아직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일단은 뭐 이래. 혼자만 쓰라고 했다. 아니, 혼자만 쓰라 했다. 혼자만 쓰라 했다라고 그러니까 말을 하고. 네. 저기 지금 준수 씨가 준 카드 있잖아요. 근데 선배 주면서 뭐라고 하면 줬어요? 이거 그냥 뭐 뭐 사 먹어. 그러니까 그게 또 뭐만 사라고 한 건 아니죠. 그냥 이거 뭐 자체가 성립이 안 돼. 그리고 제안도 안 주고 있다가 용도도 그냥 뭐 마시고 사 먹어 이렇게 놨다가 그거를 다른 걸 좀 샀다고 해서 그거를 배임으로 간다? 이건 말이 안 돼. 맞아요. 근데 뭔가 남의 문제. 물건을 가져가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잘 이러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 주장할 그렇죠. 수 있는지 나는 그게 답이 안 나와. 형법상 정당행위라는 규정이 있어요.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. 그게 맞는 거 같아요. 맞아요. 근데 아까 말한 급여가 정확히 어느 정도 돼요? 저희가 아무래도 월급을 많이 받고 좀 적게 받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럼 만약에 급여가 어느 정도면 내가 이걸 안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? 그렇죠. 당연히 급여 수준이 너무 지금 떨어져요 지금. 그러니까 이게 물론 정확히 법리적으로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.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으로서는 최선이 아닐까.